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새로 특례 상장,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보르노이라는 제약바이오 회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밀 표적 치료제 신약을 개발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하고 나서 특례 상장의 1호 경우 케이스가 될 텐데 과연 앞으로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면서 투자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음은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회사 중에 하나인 보르노이라는 회사입니다. 뭐 낯설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좀 계실 텐데 일단 보르노이라는 회사를 좀 알아볼까요? 네, 일단요 대구에 있는 첨단복합단지 원래 소재한 회사인데 여기는 그 제약바이오 쪽으로 특히 이제 그 표적치료 항암제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되겠습니다. 현재 굉장히 그 중요한 그 폐암이라든가 유방암, 그 다음에 뭐 뇌암 관련해가지고 일단 키나제 기반으로 하는 어떤 그 표적 치료제를 개발을 많이 해왔고 특히 네. 이제 하버드 의대 쪽에 있는 그 암센터하고 지금 이제 연계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한 기술을 서로 주고받아가면서 이런 관련된 표적 치료제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특히 AI 솔루션이라는 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신약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설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방대한 그 파이프라인도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가지고 실적도 두 건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보르노이라는 회사가 이제 기술 특례 상장 뭐 1호 케이스가 될 것이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이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? 뭐 일정이라든지. 네, 원래 이게 올해 초에 한번 이제 이 기술 특례 상장을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원래. 그래가지고 원래는 두 군데에서 이제 그 평가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거기서 적합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떨어졌다가 여기에 대해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법이 바뀌어서 개정이 됐어요.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시총 5천억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그런 만약에 소지가 보인다 그랬을 경우 평가기관 한 곳에서만 기술평가 등급을 A 이상 받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이게 1조 넘어간다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도 이제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. 네. 그래가지고 법을 굉장히 뭐 완화를 해줬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르노이가 다시 재상장을 추진을 하고 또 실제로도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도 평가를 이제 잘 받았기 때문에 한 군데에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재상장 특히 코스닥 쪽으로 재상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보르노이가 이제 올해 안에는 아마 상장을 추진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오늘 뭐 좀 기사들도 몇 개 찾아보니까 미국의 업체들과 뭐 기술 수출 이야기도 있고 네. 그렇다면 실제로 뭐 재무적으로나 아니면 실적 면으로나도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합니다. 지금 현재 그 실적이라든가 이 그 재무 상태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. 사실은 왜냐하면은 이 코스닥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쵸?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 사실을 찾아보면은 그렇게 재무 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래도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계약이 크게 두 건인데 이 두 건을 합쳤을 때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. 1조 달러 이상을 현재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물론 3년에서 한 4년 정도 좀 장기 계약이긴 하지만은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충분히 앞으로도 시총을 더 뽑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파이프라인들이 일단은 암에 대한 표적 치료제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보르노이라는 기업 이제 유니콘 기업 특례 상장 1호 케이스가 될 수 있을지 지금은 뭐 재무 상태나 이런 것들은 아직 뭐 안정적이진 않지만 기술 수출 계약이라든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뭐 특례 상장의 혜택을 주는 거겠죠. 앞으로 보르노이가 상장하는 이 일정들 잘 살펴보시고 회사에 대한 기업 분석도 한번 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자세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SC 글로벌 센터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두 가지 이슈 체크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이슈,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